카카오뱅크가 내년 여신이 전년 대비 약 20% 내외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열린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관계자는 올해 여신 성장과 관련해 작년 가을부터 금리 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점검이 이뤄져 정확한 타깃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경영 계획 수립과 더불어 올해 들어 대출 시장 반응을 봤을 때 여신은 전년 대비 약 20% 내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수신 성장에 대해선 카카오뱅크는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신규 고객에 있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수신 상품, 한 달 적금과 같은 시그니처 상품이 지속 개발되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3,54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9%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